어제 한 전자 브랜드의 주최로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는데요. 먼저 지난해 동의로 많은 사랑을 받은 한효주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티셔츠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습이 전보다 더 어려진 것 같은데요. 이어 올블랙 패션을 한 가수 정엽이 포토월에 섰습니다. 걸그룹 시스타는 보라색을 컨셉으로 한 의상을 입고 화사한 미소를 보여줬는데요. 그리고 큰 환호성과 함께 한류스타 장근석이 등장했습니다. 한국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장근석은 검은색 시스루 니트에 흰색 스키니 팬츠를 입고 패셔너블한 모습을 뽐냈는데요. 곧 콘서트가 시작되고 많은 가수들의 멋진 공연이 이어졌습니다. 정엽, 시스타, 케이윌 등 가요계 톱스타들의 공연이 끝난 뒤에는 특별한 만남이 시작됐는데요. 굉장히 아름다운 여배우이자 그리고 카메라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. 그런 친구예요. 빨리 얘기해주세요. 네. 한효주 씨 나와주세요. 국내 최고의 청춘 스타 장근석과 한효주의 만남에 관객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. 네. 아, 정말, 정말 젊으시군요. 반갑다 친구야. 앉으세요. 아니, 근데 실제로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. 그래요. 가 되고 싶어요. 네. 한 2시간 정도 됐는데. 87년생 동갑내기 친구인 장근석과 한효주.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보니 무척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작품을 통해서도 두 사람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